책다세가 들려주는 이야기 책들이 안녕하세요.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 책다세 운영진 류현경입니다. 모두들 2019년 새해 잘 보내고 계신가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결심들 많이 세우시잖아요. 책다세가 들려주는 이야기, 줄여서 책들이라고 하지요. 저희는 이 책들이 팟캐스트를 더 재미있고 알차게 그리고 더 자주 올려보겠다는 새해 결심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청취자들이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보았고요. 그래서 책들이 청취자들께 감사의 마음도 전하고 또 새로운 분들도 많이 만나고 싶어서 새해 맞이 설문 이벤트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청취자들에게 더 와닿는 방송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간단한 설문을 통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이 들으시는지, 책들이 팟캐스트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팟빵과 오디오 클립의 게시판과 댓글에 올려진 설문 링크에 들어가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니까 잠깐이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설문에 답을 해주시고 책들이 구독 신청도 해주신 분들에겐 책다세 선생님들이 쓴 책을 저자 사인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책다세와 함께하는 책쓰기 교육입니다. 책다세 선생님 7분이 쓰신 책인데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터득한 책쓰기 교육의 노하우를 모두 담은 책입니다. 그 다음은 씻꽃 이야기꽃, 책들이에서 시코너를 진행하시는 김미경 선생님이 쓰신 책으로 청소년들이 시를 더 깊고 가까이 느낄 수 있게 도와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권은 잔소리 대신 책으로 토닥토닥, 저와 홍선현 선생님이 같이 쓴 책으로 아이들과 부모가 가정에서 책과 더 친해지고 책으로 더 가까이 소통하는 법에 대한 책입니다. 이 책들 중에서 원하는 책을 설문지에 적어주시면 각각의 책을 두 분씩 추첨해서 총 여섯 분께 저자가 사인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이 책은 저와 김미경 선생님이 직접 구입해서 선물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만이 아니라 또 선물이 있는데요. 설문에 참여해 주신 구독자들께는 맛있는 커피도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신촌에 책다세 후원 카페인 더나더나가 있는데요. 책다세를 사랑한 후원자들이 출자해서 만든 카페입니다. 방문하신 분들 모두 설문에 참여한 책들이 구독자라고 인증해 주시면 맛있는 아메리카노 한 잔을 제공해 드립니다. 더나더나 주소는요. 서울 마포구 고산길 31이고요. 신촌역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책다세가 쓴 책도 드리고 카페 더나더나에서 맛있는 커피도 드리는 책들이 새해 맞이 이벤트는 2019년 1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새로운 청취자들도 많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올해도 더 열심히 청소년과 어른이 책을 더 가까이 하면서 즐겁게 읽고 들을 수 있는 팟캐스트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